징검다리 황금 연휴를 맞는 다음 달 초에 일선 학교들이 일제히 단기 방학에 들어갑니다. 학교장 재량으로 평일에 2, 3일씩 휴업을 하는 건데 무려 11일이나 쉬는 학교가 있어서 맞벌이하는 학부모들이 한숨을 짓고 있습니다. 이인범 기자의 보도입니다. 대전 동구 관내의 이 초등학교는 이달 29일부터 대선 투표일인 다음 달 9일까지 단기 방학에 들어갑니다. 공휴일인 석가탄신일과 어린이날 사이에 낀 5월 1일과 2일, 4일, 8일을 학교장 재량으로 휴업하기로 결정하다 보니 무려 11일 동안 방학을 맞게 된 겁니다. 일단 학생들이 다양한 체험활동 하는 거에 굉장히 좀 요구가 많으세요. 그래서 그 만족도도 높으시고. 이 학교처럼 징검다리 황금 연휴에 단기 방학에 들어가는 대전 시내 학교가 초등의 경우 95%, 중등 97%, 고등 80%에 달합니다. 적게는 5일, 많게는 9일에서 최대 11일을 쉬는 겁니다. 이 기간을 활용해 자녀와 여행을 떠나거나 현장 체험 학습을 하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경제적 부담 때문에 망설여지기 마련입니다. 특히나 맞벌이 부부들에겐 홀로 집을 지켜야 하는 아이 걱정에 벌써 한숨부터 나옵니다. 큰 회사 다니시는 어머니들은 공무원들은 괜찮겠지만 저희 맞벌이하고 조그만 회사 다니는 부모님들은 많이 불편하시기 때문에 이런 거는 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교육당국은 맞벌이 학부모를 위한 대책 마련을 일선 학교에 긴급 지시했습니다. 수요조사를 통한 돌봄교실 운영과 도서관 등 학교시설 개방을 등을 통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. 일선 학교들은 추석 연휴가 낀 10월 첫째 주에도 최대 열흘을 쉬는 단기 방학을 예고해 학부모들의 애간장을 태우고 있습니다. TJB 이인범입니다.